자, 39번. Complimentary goods. 보완제는요, is a product, 뭐입니다? 상품입니다. 되지. 자, that, 가로 열자. 지금 what이 되려면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동사 표시 한번 해볼까? 그럼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의 역할이면서 동시에 이 동사의 주어 역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보다. 가보자. 그러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면서 동시에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줘야 되거든. 그럼 관계대명사인데, 만약에 이 앞에 있는 명사가 없었다고 치면은, 그때는 what이 된다 그랬어.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이런 구조적인 건 많이 나요. 그래서 이 문법을 우리가 지금 39번까지 오면서 문법 문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이거를 잘 생각해. 지금 나오는 거는 접속사를 쓸래? 아니면은 관계대명사를 쓸래? 아니면 주어의 수가 단수야, 복수야? 아니면 수동이야, 능동이야? 그리고 지금 이 지문에는 그 많이는 나오진 않았지만 대동사, 동사의 형태를 물어보는 거. 그리고 5형식 구조에서 얘 투부정사 쓸래? 아니면은 동사 원형 쓸래? 아니면은 ing 쓸래? 때로는 이 목조가 목적보의 관계가 수동으로 나타나는 경우 pp까지 이런 식으로다가 동사의 형태라든지 주어의 수라든지 관계대명사 접속사 구분하는 문제들 위주로만 나오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때 어법이 어려워요 라는 친구들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는 해석이 안 돼요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는 어려워하지 마. 밑줄이 거져 있어? 아, 그러면 이거는 주어의 수를 묻고 있는 거구나. 근데 얘가 꾸며주는 게 단수니까 당연히 is 써야지. 이러한 어떤 그딱 봤을 때 수학 공식처럼 떠오르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 많이 들으면 이제 니네들이 이제야 익숙해지기 시작할 거란 얘기지. 가자. 지금도 여기 봐봐. 그러면 수동이냐, 능동이냐야. 상품인데 그 상품은 is 어떤 상품이냐? 종종 소비하고 있는 상품이야? 소비되어지는 상품이야? 소비되어지는 상품이지. alongside는요, 뭐뭐와 함께 뭐뭐를 따라라는 표현인데, 그또 다른 상품과 함께 소비되어지는 상품입니다. 첫 번째 지문에서 여기에서 이제 정의 부분이 나온 거예요. 단어가 안돼 있는 거야. 가볼게. In addition, 게다가 for example, 예를 들면, 얘는 첨가고, 얘는 예를 들면의 효과야. 그럼 예를 들면인데, 자, 한번 볼게. 팝콘은 여기지. 얘가 예시야.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많은 상품들 중에서 팝콘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여러 개 중에서, 많은 것들 중에서 작은 거로다가 이렇게 끄집어서 냈어? 그럼 얘가 예를 들면의 효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팝콘은 is 뭐뭐입니다. 동사 자리죠. 뭐뭐입니다. complimentary goods 보완제 상품입니다. 그 영화에 그 travel pillow 여행 베개는 is complimentary goods입니다. 뭐에 대한 오랜 비행의 여행을 위한 보완제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더 재밌게 보려면 팝콘이 필요했던 거고 편안한 긴 비행기의 여행에 필요했던 보완제가 그 뭐여서 travel pillow였던 거죠. 그 어떤 한 가지 상품에 인기가 increase 올라가는 동안에 그 이것의 보완제의 상품 또 상품의 판매 또한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지. 흐름만 잡으면서 갈게요. 이런 단어들은 by 동그라미 치고 ing 동그라미 치고 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전치사 다음에 우리 명사 쓰는 거 이거 나온 거잖아요. 전치사 쓰면 명사 나온 거. 그래서 전치사 ing 그래서 우리가 적는 게 뭐냐면 대부분 이런 것들을 적죠. by ing 뭐뭐 함으로써 in ing 뭐뭐 함에 있어서 without ing 뭐뭐 하지 않고서 on ing 뭐뭐 하자마자 우리가 늘 배웠던 게 이제 이런 것들이었는데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뭐뭐 함이야. 명사가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치? 자, 뭐뭐 함으로써는요. 이렇게 적으세요. 해결.
뭐뭐함에 있어서 when 시간, 뭐뭐 하자마자 사건의 발단, 뭐뭐 하지 않고서 의외의 결과, 의외의 결과. 보통 이제 영어 지문에서 by ing 나오면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든지 이거 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거고요. in ing는 뭐뭐 함에 있어서는요, when 정도로 해석합니다. when. 그리고 뭐뭐 하자마자는 사건의 발단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사건의 이제 시작을 알리는 부분이겠고요. without ing는 뭐뭐 하지 않고서 했으니까는 다른 우리가 생각했던 다른 결과, 그치? 일반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겠네요. 자, 가볼게. by ing 제공함으로써 생산함으로써 상품들을 생산함으로써 가로 열자. 이번에 탭이나 뭐 쓸 거야? 당연히 대시지. 꾸며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치? what은 안 되는 거라 그랬어. 구조적으로. 그리고 이 대세 느낌은 뭐냐면 여기에서 동사 부분이니까는 아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주격관계대명사구나를 알 수 있겠고, 여기에서는 굿즈라고 돼 있으니까 단수야 복수야? 단수야. 굿즈는요 단수를 씁니다. 알겠죠? 상품은 단수를 써서 무조건 S 붙이는 거예요. 알겠죠? 요런 거 조심하라고요. 어? 여기서는 아니네. 하. 뭐 아니 그럴 수 있지. S를 붙이고 안 붙이고는 화자의 의지라 그랬죠? 굿즈. S가 붙어서 복수로 받나 보네요.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이것들 보완하는 상품들인데 뭘 보완해요? 상품들을요. 어떤 상품? 자, on other는요. on other야. on other야. on이 있다고 하나란 표현이라고. 근데 여기 상품들이니까 다른 상품들이니까는 others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짚고 넘어가자. 많이 나왔으니까요. 부정대명사의 그 수량 형용사에서 원, 우리 원을 쓰고요. 또 뭘 썼냐면요, 아더를 썼죠. 됐죠? 얘는 하나의라는 표현이고요. 얘는 다른이라는 표현인데 나머지 다른 할 때는 디아더를 쓴다 그랬지. 둘 중 하나일 때는 원 디아더 쓰고요. 자, 그리고 썸을 썼으면 그 뒤에 뭘 쓰는 거예요? 아더스를 쓰는 거죠. 됐지? 여기까지 이제 기본이고요. 자, 언 아더 하면요 단수가 되는 거고요. others 하게 되면요, 얘는요 명사입니다. 복수예요. 다른 것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야. other만 혼자 쓰였을 때 형용사가 돼서 얘가 다른이라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 나올 때 others 쓸래 others 쓸래 하면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뒤에 거 봐봐. 명사가 나왔으면 다른 상품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other가 되겠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명사 자리야. 그럼 others 쓰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러한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또 다른 상품들을 보완하는 상품을 생산해서 대포트 또 가로 열자. 준이야 뭐 쓸래 이번에도? 당연히 대수겠지. 그것은 상품들 S 붙었으니까 R로 가자. 이미 벌써, 자 already 이미 벌써, 아니면 be about to가 나왔는데 be about는요 지금 막 뭐뭐 하려 하다야. 지금 막 뭐뭐 하려 하다. 준이야, 비동사가 원형 형태로 혼자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뭐라고 해석하라고 했어? 되다. 그렇지. 지금 막 인기 있게 되려는 이러한 상품들을 생산함으로써 여러분들은 can ensure, 보장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stream,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흐름? 수요의 흐름을. 너의 상품에 대한, 아, 여러분들의 제품에 대한 꾸준한 수요의 흐름을 보장할 수 있는 겁니다. 됐지? 자, 4번에 그럼 봐봐봐. 4번은 선생님이 해결책 방법이라 그랬지. 그럼 이거는 지금 4번 문장은 뭐냐면 너의 상품이 꾸준한 흐름상에 있게 하려는 방법이 뭐야? 있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생산해야 돼. 상품을 생산해야 돼. 근데 그 상품은 어떤 상품이야? 보완하는 상품이야. 다른 상품들을 보완하는 상품이야. 이미 벌써 잘 팔리고 있거나 지금 막 팔리려고 하는 그러한 상품을 하는 거야. 알겠죠? 자, 몇몇 상품들은 나왔으면 어디선가 others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여기서는 아니네요. 갈게. 몇몇 상품들은 enjoy 즐깁니다. 완벽한 보완의 지위 상태를 즐깁니다. 즉 그들은 have to, 자, 그들은 소비해야 되는 거야? 소비되어져야 하는 거야? 소비되어져야만 합니다. 함께. 예를 들면,
램프나 그리고 라이트 벌브처럼. 자, 그러면 여기 밑줄고 볼게. 램프와 라이트 벌브는 뭐가 되는 거야? 위에서 얘기했다. 완벽한 보안제야. 완벽한 보안제야. 램프가 팔리면 거기에 꼭 뭐가 들어가야 돼? 램프가 무조건 들어가야겠지. 그치? 완벽한 보안제야. 지금 여기서 나올 건 이제 하지만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Do not assume. 가정하지 않아요. 생각하지는 마세요. 명령문이네. 생각하지는 마. 자, 됐을 쓸래, 왔을 쓸래. 일단 지금 봐봐. Assume이라는 뭐 뒤에 와 있어? 동사 뒤에 있으면 이때 왔은 뭐가 되면은 변하지 않아.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가 될 수도 있고, 이때 됐은요, 동사 뒤에 있는 됐은요, 접속사 되실 겁니다. 얘는 불완전한 문장일 거고요. 이 친구는 완전한 문장일 거야. 해석해보면 한 상품은 is 뭐뭐입니다. 완벽하게 보완적입니다. 보완성이 있습니다. 주어동사 포어. 완벽한 문장이지. 여기까지만 보면 돼. 더 길게 갈 필요도 없어. 그 완벽한 문장이니까 what이 들어갈 자리는 없는 거지. 대시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 됐지? 그거는 녹화 안 했어. 자, 예린아, 이 대시 무슨 뜻이라고? 어이, 그래, 곧. 가자. 소비자들은, 아직 선생님이 as의 동그라미 쳤어. 왜냐하면은, 지금 as를 지금 접속사로 봐야 되거든요. 생각하지는 마. 왜냐하면 정도가 되겠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may not be, 아마도 completely, 완벽하게, 요 단어 되게 중요했어요. locked 되어 있지 않거든. 우리 어젠가 그 인터락킹이 서로서로 맞물려 있는 니네였었니? 그거, 좋았어. 고정되다라는 의미에서 fixed, 요 정도로다가 우리 봐야 됐지. 어떤 한 상품에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보완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한 상품만 무조건 고정돼서 사는 건 아니니까요. 예를 들면, 자, 비록 뭐뭐일지라도 얘는 접속사고요. despite는요, 전치사입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despite 대신에 쓰는 게 우리가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에 in spite of야. 이 친구 들으면요, 둘 다 전치사기 때문에 그 뒤에 명사에 해당하는 구의 형태로 오는 거야. 근데 대부분 애들이 여기에 뭐에 꽂혀 있냐면요, 구에 꽂혀 있어. 그러니까는 야, 얘는 접속사니까 절이 올 거고 디스파이트는 구가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알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야. 명사가 와야 되는 거야. 이 말을 꼭 기억해도. 왜냐하면 봐봐 라고요. 자, 그럼 가볼게. 지금 여기에서는 모터리스트들은요, 운전사들입니다. 뭐 드라이버들 대신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조금 바뀐 거야. 운전사들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seem 뭐뭐처럼 보이다. seem 위에다 적을게. look, seem, appear. 남들은 그냥 뭐뭐처럼 보이다에서 끝나겠지만 look, seem, appear 다음에 지금처럼 형용사 ing 때로는 pp 형태로 나오면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다 똑같이.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뭐라 그랬어? 주관적 판단이라 그랬지. 주관적 판단이야. 운전사들은 아마도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주관적으로 판단할 때 필요로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 뭐를 필요로 해? 구의 원형입니다. 왜? 해석할 때 뭐뭐 하 이렇게 해석이 되면 동사 원형화하는 거라고. 만약에 ing 쓰고 싶으면 이투가 뭐뭐에, 뭐뭐에 대한, 뭐뭐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구입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일, 필요로 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개솔린을요. 그들의 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당연히 투부정사죠. 그렇게 보이더라도 주어동사 다 나왔으니까 although 이제 됐지. 알겠죠? 됐지?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업그레이드. 이게 1단계면은 2단계고요. 우리는 3단계까지야. 주관적 판단까지야. 제일 어려운 거는 이거는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현상이라 그랬지. 본질은 아니랬지. 그렇게 보이더라도. 그럼 뭐가 나온다 그랬어 뒤에? 본질이 나온다 그랬지. 그들은 can switch, 바꿀 수 있습니다. 뭐를 바꿔요?
일렉트릭 카로 바꿀 수 있어요. 완벽한 보안제는 아니다라는 거를 예를 들어 설명한 거야. 자, 그러면 이 글은 순서 맞추기 문제가 딱 좋아요. 학교에서 나올 때. 왠지 알아? 잘 봐. 여기 묶어줘. 정의가 나온 다음에 보안제의 상품의 어떤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지금 4번하고 5번에서는 지금 뭐가 나왔어? 보안제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도 나왔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완벽한 보안 상태까지는 나왔지. 하지만 6번, 7번에서 완벽한 보안제 아니면 완벽하지 않은 보안제야. 완벽하지 않은 보안제를 설명해 주고 있지. 주제문은 어디가 있는 거야? 6번이 주제문이었잖아. 알겠죠? 이게 요지였었다고. 이 글의 요지는 뭐라고? 어떤 제품이 완벽하게 보안적일 수는 없다. 있기도 있는데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지? 만약에 난 시험 문제 낸다면요, 선생님은요, 지금 2번, 3번, 4번 그 순서 맞추기 문제 ABC로 문제 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삽입 문제였기 때문에 6번 문제가 삽입 문제였었지.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이 부분을 자석해야 돼. 보안적이지 않은 이유가 여기서 나왔어. 왜 완벽하지 않냐면, 왜냐하면 얘야. 왜냐하면 그 고객들은 아마도 완벽하게 잠겨있지 않거든. 무조건 그것만 잠겨있지 고정되어 있지 않거든.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로 바꿔갈 수 있잖아요. 자, 가볼게요. 자, 40번 문제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약간의 규범이 있는데 그 약간의 일탈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한번 봐볼게. 학생이 담배 피우는 거는 약간의 일탈은 아닙니다. 약간의 일탈은 아니에요. 자, 가볼게. 자, it is not news. 이것은 뉴스,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새로운 일은, 아무에게도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뭐가? 그러면 is는 가짜 주어가 될 테고, 대시냐 was이냐인데요. 지금 결국은 선생님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was는 안 되긴, 이건 아니야. 얘는 접속사고요. 얘는 관계대명사야. 우리는 판단한다. 다른 사람들을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이니까는 what이 들어갈 자리는 없고요. 얘는 진짜 주어를 이끌어주는 that이 되는 겁니다. 얘도 해석할 때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뭐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뭐의 기초에서? 뭐뭐의 기초? based on이죠. 뭘 했던 거죠? 그들의 옷의 기초에서요. 그렇죠. 옷의 기초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In general,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연구들은 that부터 가로 열자 어떤 연구들이냐 하면 that 꾸며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 연구들 복수니까 당연히 동사에 s 붙이면 안 되겠죠. Investigate, 조사하다라는 표현이죠. 이러한 판단들을 조사하는 그 연구들은,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이고요. 주어가 길게 나왔죠. Find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자, 영어에서 이제부터 템이나 find를 발견하다라고 하지만 그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알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발견해서 알아내다야. see 같은 게 나왔어. 그러면 보다라고만 하지 말고 보고 뭐하다? 알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영어는 이래요. 철학이 왜,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지.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다가 우리가 또 있는 게 learn. 그럼 우리는 단순하게 배우다라고만 해석하지만 배워서 무슨 뜻이 있는 거야? 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요. 그래서 알다라는 의미로 끝나는 게 좋아.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러한 판단들을 조사했던 그 연구들은 발견하고는 알아냈습니다. 이렇게가 좀 더 매끄럽게 해석이 될 거라고요. 앞으로도. 알겠어요? 이런 건 어디 가서 못 배웁니다. 자, what을 쓸래, that을 쓸래 라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동사 뒤에 있으니까, 동사 뒤에 있을 때 what은 관계대명사라면 that은 접속사라 그랬죠? 그럼 뒤에 문장의 구조를 보니까 사람들은요, 선호하는데요, 옷을 선호해요. 뭐야?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하게 나와버렸지. 더 이상 볼 게 없네요. that이야. that이야를 알아냈습니다. 됐지? 뭐를 알아냈냐면 사람들은요, prefer clothing, 옷을 입는 것을 더 선호해요. 옷을 입는 것을. 자, that을 쓸래, what을 쓸래인데 지금 꾸며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 옷이야. 이 옷은 어떤 옷이야? 어울리는 옷. 잠깐만.
얘 옷이 지금 S 안 붙었지. 그럼 단수로 보자는 얘기였으니까는 어울리는 어 그들의 기대와. 자, 매치는요.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일치하다 정도로 보면 돼요. 일치하다. 만약에 요 단어까지 우리 할까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align with 뭐뭐와 일치하다라는 표현으로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선생님 몰랐던 단어야. 아는 척하냐고 적은 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에 딱 나왔어요. 요번에. 혹시 모르니까 그들의 기대와 align with 일치하는 이러한 옷들을 선호하는 선호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서전 외과 의사 스크럽은 그럼 뭐라 그랬어? 외과 의사가 입는 옷이 뭐야? 그치 수술복이 되겠지. 어. 리를 보이 어린아이인데 파란색을 입고 있는 아이. 그치 여기에다가 핑크 이렇게 썼어. 아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자, with one notable exception. 뭐뭐와 함께 여기에 형광펜 밑줄게요. 여기 핵심적인 단어가 나왔죠. 야. 이때 원은요. 하나인데 눈에 띄는 기대와 함께. 그러니까는 눈에 띄는 기대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주목할 만한 기대감인 거지. 남자에게서의 파란색, 외과 의사에게서의 뭐야? 수술복. 이런 것들 기대감이 있으면 그러면 그런 옷들을 선호한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년의 그 연구들은 주어 표시해보세요. 그러면 출판했습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가자. 출판된 연구들은 in article 기사에서 몇 월 기사냐면요. 몇 월 기사에 발간이 됐냐면 2014년도 기사야.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여기에서 이거는요. 익스플로러를 탐구했습니다. 관찰자들의 반응을 탐구했습니다. 됐죠? 반응인데 어떤 반응? 그 사람들에 대한 반응. 여기서 뭐뭐에 대한으로 해석해주면 되지. 이런 사소한 것들을 잘 해석해야지 글이 매끄러워지는 거야. 후부터 가려야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브레이크 깨트린 사람들이야. 설립된 이미 만들어진 자 에스테베블리시드 하면 선생님 설립하다잖아요. 선생님 얘기했잖아. 만들어진 설립된 구조화된 괜찮아. 놈이 뭐라 그랬어? 개념이라 그랬죠. 규범이라 그랬죠. 여기서는 규범으로 가자. 규범. 오직 약간만. 이 단어가 또 중요한 단어 여기에서 다 나왔네. 이러한 자 한 연구가 조사하고 탐구했는데 얘 여기 뒤에 있는 건 없어도 돼. 뭐 이게 뭐 이건 그 공짜 그냥 가는 거야. 한 연구는 탐구했는데 뭐를 탐구했냐면 반응을 탐구했어. 사람들에 대한 반응인데 어떤 사람들? 그 이미 만들어진 설립된 구조화된 됐지? 이거 이 단어로 바꿀까? 픽스드라고 바꿀까? 괜찮아 안 괜찮아? 묘미처로 괜찮지? 이런 거 조심하라고. 고정된 그러한 규범, 설립된 규범 이미 아 이 단어 할까? 오 좋았어. prescribed 바꿨을 수 있는 거야. 규정된, 처방된 그래서 규정되고 고정되고 이미 만들어진 이러한 개념들을 깨트린 사람들에 대한 반응을 조사했습니다. 아직 조사 결과는 안 나왔어요. 어떤 한 시나리오에서는 자 이제 조사를 하는 그 시나리오가 되는 거야. 한 남자는 at black tie affair 자 black tie affair affair가 행사라 그랬습니다. 행사일 여기서는 행사라 그랬어요. 어떤 블랙타이 행사에서 한 남자가 was 뭐뭐 하고 있었어요? 보여졌습니다라고 가자. 지금 여기 느낌상 as가 바로 나오거든요. 왜냐면 뭐뭐를 보다 다음에는요 목적어 나왔는데 목적어 지금 안 보인다는 얘기는 수동태로 바뀌었다는 얘기니까 한 남자는 보여졌는데 having 가지는 것으로서 보여졌습니다. 이때 as는 뭐뭐로서죠. 더 높은 지위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And 그리고 competent, competence는 능력이죠. 더 높은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보여졌습니다. 됐지? 요 부분 잘 해석해야겠다. 언제? Red bow tie는 우리가 나비 넥타이 했죠? 빨간색 나비 넥타이를 차고 있었을 때. 요거지. 요번에도 뭐가 생략이 된 거야? 부사절에서. 접속사는 있지만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지. 구의 형태로 와 있지 명사 아니라고요.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을 때 더 높은 지위와 능력이 있었어요. 됐지? 그러면 여기에서 나비 넥타이 행, 그 블랙타이 행사였었네?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는 한 번에 뭐로 볼 수 있는 거야? 블랙타이 행사는 이미 established 이미 만들어진 개념으로 보면 되겠고, 거기에서 블랙타이가 아니라 레드보이 타이를 맸다라는 얘기는 결국 그 개념을 약간만 only slightly 뭐 했던 거야? 브로큰 돼진 거지. 이건 깨진 거지. 그랬을 때 이 사람의 반응은 뭐였었어? 지위와 능력이 더 높아 보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한 시나리오에서 한 이렇게 나오면 그 여러 가지 예시들 중에서 하나를 보여줬으니까 예를 들면 이 숨어 있었다고 보면 되는 거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거 엄청 많이 선생님하고 연습했는데 요즘엔 시험에 그런 어떤 그 메타가 아니니까, 루틴이 아니니까 그냥 갈게요. 그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또한 발견해서 알아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가르고, 발견하다라고 해 하지만 알다라고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라고요. 알겠죠? 발견했는데 뭐를 발견했냐면 요거를 발견했어요. 그 유니크 인크리즈. 자, 밸류는요 가치 있는 가치란 표현이고 밸류는 지금 ing를 썼으니까 증가시켰습니다. 유니크함을, 유니크함을 증가시켰습니다니까 여기서는 꾸며주려면 형용사가 꾸며줘야겠지. 그치? 유니크함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이렇게 가야겠다. 그렇죠? 유니크함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아니 나 잠깐 형용사를 보지 말고요. 이거를 이렇게 하자. 유니크함을, 아씨 나 왜 이래? 유니크함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이렇게 하자. 얘를 주어로 보자. 증가시켰는데 그 청중 구성원에 뭐를 증가시켰어요? 평가를 증가시켰습니다. 그 지위에서의 평가를 증가시켰고 엔드 그리고 능력에서의 평가를 증가시켰습니다. 엔드는요 여기에는 이제 요 두 개를 묶어주고 있네요. 그 교수의 후부터 가로 열자.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wore red sneakers. 레드 빨간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던 그 교수님을요 지위와 능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어요. 뭐뭐 하는 동안에, 저 여기도 마찬가지지.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강의를, 목적어가 나왔지? 그럼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라 그랬죠? 눈 뭘 굴려요? 그 강의를 주는 동안에, 강의를 하는 동안에 빨간색 스니커즈를 입었더니 좀 더 능력있고 그렇게 보였대요. 그 결과는 제안합니다. 뭐를 제안하냐면요. 대시냐 와시냐야. 그 사람들이 판단해 이러한 약간의 디바이에이션을요. 자, 이 단어가 뭐였었지? 디바이에이션이? 뭔가에 대한? 일탈? 약간의 일탈을 평가하는데 주어 동사 그리고 약간의 평가를 이렇게 해서 목적어까지 완벽한 문장이니까 대신 안 되겠네요. 이러한 결과들은 제안하는데 사람들은 판단하는데 이러한 약간의 일탈들을, 오호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약간의 일탈을 그 개념으로부터의 일탈을 뭐로써 평가했어요? 자, 여기 밑줄 볼게. 사람들은 평가하는데 A를 요거로써 비교했겠지. 여기가 이제 B 부분이 되는 거야. 뭐로써? 긍정적인 것으로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봤었지, CASB 이런 형태면 니네들 이거를 선생님이 잘난 척하고 여러 개 적어봤자 어떤 느낌이라 그랬어요? Regard ASB, A를 비로소 간주하다, A를 비로소 보다, A를 비로소 보다, 뭐 이런 거 다 똑같아. Hear도 마찬가지야. Hear. 들었는데 A를 비로소 듣다? 그럼 결국 A를 B로 착각하거나 보고 있는 거지. 그치? 이런 구조가, ASB의 구조가 나오면은 판단하는 동사가 여기 나왔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이런 것들은 ASB, 긍정적인 것으로서 일탈을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한 번에 그냥 갈 수 있어야 돼. 보여야 된다고. 이걸 따로 외울 생각하지 말고 ASB의 구조만 외우라고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그들은 뭐뭐했다. 주어동사 완벽하게 한 번에 보이네요. 그들이 제안하기 때문입니다. 뭐를 제안하고 있냐면 그 사람은 is 충분히 강력해. 충분히 강력해. 자, 선생님이 enough 어떻게 가르쳐줬어? enough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지? 그리고 여기서 끊어내라 그랬지?
그치?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 투부정사가 나온다 그랬지. 그 투부정사를 해석할 때는 뭐뭐 할? 뭐로 해석하라 그랬어? 제발 좀요. 정도로. 이걸 해석하라 그랬지. 그 개인, 충분히, 그 개인은 충분히 강력해. 뭐뭐 할 정도로 사회적인 어떤 비용. 이러한 행동을 해야 돼야 되는 사회적인 어떤 그 비용을 위협할 정도로 충분히 강력하다라는 것을 제안하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됐어요? 사회적 비용. 그럼 내가 만약에 빨간색 신발을 신고 왔어.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땐 더 높이 평가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와, 선생님이 빨간색 신발을 신고 와도 사람들이 용서해 줄 정도로 이 사람은 지위와 능력이 대단하구나, 이런 느낌을 가진다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 가볼게요. 자, 가볼게요. 이거 7번 문장은요, 요양 문제였었습니다. 요양 문제. 뭐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래도 예의상 나왔으니 해야죠. 시리즈 1년에 한 연구들은 보여줍니다. 뭐를 보여주냐면 사람들이 비유 보는데 이런 게 느껴져야 되는 거야. 윤서야, 비유가 나왔으면 뒤에 as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여기서는 안 나왔다. 미안하다. 보는데 그 개인들을 어떻게 봐요? 긍정적으로 봅니다. 개인을 긍정적인 거로 봐요. 언제 보는 거야? 그 개인이 오직 약간만 뭐 했을 때? 도전했을 때. 이때 챌린지는 도전이라고 그랬죠. 그 개념에 도전했을 때. 됐지? 그래서 챌린지가요,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보통 우리 머릿속에는요, 4등급 친구들은요, 도전하다 하나만 갖고 있어. 근데 이 챌린지가 동사로 쓰였을 때 또 무슨 뜻이냐면요, 이의를 제기하다야. 아마 니네 단어책이나 뭐 이런 거는 그 이의를 제기하다 아마 없었을 건데, 이의를 제기하다야. 그리고 세 번째, 선생님이 이 챌린지가 명사로 쓰였을 때는 장애물, 어려움으로 해석하라 그랬죠. 우리가 꼭 뛰어넘어야 되는 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명사로 쓰였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그냥 니네들이 알고 있는 거 개념에 도전하다 해서 도전하다라고 해석했을 때 큰 의미는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외워도 되지만, 만약에 심판에게 챌린지 했습니다. 그럼 뭐야? 심판하고 우리 맞다이 까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니면 이의를 제기한 거야? 이의를 제기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For what? 무엇이 사람들이 입어야 되는지에 대한,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개념에 이의를 오직 제기했을 때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요것도 하나 할까? 주어 다음에 should 나오고 동사 원형 나왔어. 그러면 의문사 다음에 주어, should, 그리고 동사 원형 이런 형태는요, to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what to wear 이런 식으로 바꿔도 무엇을 입어야 할지 해석이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요것까지만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끝.